이번 섹션의 주제는 프로세스 오브 헤더입니다. 프로세스 각각이 갖는 감당해야 될 어떤 CPU나 메모리 자원의 소모량을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긴 하지만은 이 엘립스라는 언어의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예제예요. 잠시 멈추고 지금 보시면 펑션 체인이라고는 모듈의 펑션이 하나, 두 개, 그리고 밑에 하나 조그만한 것까지 세 개 이렇게 있죠. 이 세 개의 펑션들 중에서 실행하는 건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면은 얘가 얘를 호출하고, 그리고 얘가 다시 또 얘를 위에 있는 펑션을 호출하고 얘를 호출하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조이고 결과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엘릭스에 관한 지식과 그리고 구글을 이용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걸리든 한번 스스로 이 코드의 내용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run 얘가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chain 모듈, chain 모듈은 이 모듈이잖아. 지금 이 모듈의 create process 얘입니다. 얘에게 이 숫자 5를 전달하는 거죠. 5를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은 얘는 5를 전달받아서 먼저 이걸 하나 한번 만들어두고 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에요. 밑에서 얘를 호출하죠. 그러니까 코드 툴러는 호출합니다. 이러죠. 이남 리듀스는 여러분 찾아보셨겠죠? 여기에 이트레이터고 이 부분이 어큐뮬레이터, 그리고 얘가 펑션입니다. 그래서 리턴 되는 값은 제일 마지막에 이 자리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이 라스트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5라고 가정합시다. 5라고 가정한다면 첫 번째는 얘가 1입니다. 1과 그리고 셀프라 그러면은 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펑션의 프로세스 아이디, PID죠. 그죠? PID를 얘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여기 이쪽으로 오겠죠? 와서 1은 사라지고 이 create process의 PID가 send to로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되나요? spawn해서 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죠. 만들는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냐 하니까 바로 요 count라고 하는 펑션으로서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에게 이 self라고 하는 이 PID, 이 펑션의 PID를 전달하죠. 그럼 이게 들어와서 얘는 메일함을 하나 구성을 해놓습니다. 메일함은 나중에 이 프로세스에게 누군가가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때 얘가 호출되어서 이게 수행되겠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 제일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스폰 체인 이 부분이죠. 이 라인이 뭔가를 펑션이잖아요. 이게 펑션이니까 얘가 뭔가 리턴하죠. 리턴하는 값이 뭐죠? 리턴하는 값은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세서, 그러니까 이 카운터 요 녀석입니다. 얘를 처리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프로세서의 PID가 리턴되죠. 그 리턴되는 게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할머니라고 합시다. 할머니라고 하면 처음에는 할머니의 PID가 여기에 들어가죠. 할머니의 PID가 여기에 들어가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죠.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는 이걸 통해서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엄마라고 합시다. 그럼 엄마의 PID가 리턴되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엄마는 요런 메일함을 하나 만들고 침묵 모드, 조용히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다시 1에서 다시 리듀스니까 이번에 2가 되겠죠? 2가 되고 이번에는 이 누구예요? 엄마의 PID를 통해서 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PID가 되고 또다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얘도 PID를 만들어서 이번에 딸의 PID라고 하죠. 딸의 PID가 만들어지면 그 리턴되는 값이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들어가죠. 이번에 딸의 PID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엄마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는 아니죠. 딸의 PID가 만들어졌고 이 딸도 역시 메일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대기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 이 딸의 프로세스는 뭔가 데이터를 딸에게 누군가가 전달하기 전에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호출되면은 뭔가 데이터를 받았겠죠. 그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저장되어 있는 이 부분, 딸의 경우는 엄마의 PID가 들어가 있겠죠. 엄마에게 n 플러스 1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엄마에게 n 플러스 1을 전달하면은 엄마도 역시 자기 메일박스가 있죠. 그죠? 그 엄마는 또 어떻게 되나요? 딸로부터 전달받은 0 플러스 1, 1,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1에다가 다시 1 더하기 1, 2를 더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나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넥스트 PID는 누구였죠? 할머니였잖아요. 할머니에게 2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할머니는 누구죠? 얘가 할머니였잖아요. 크리에이트 프로세스. 할머니도 리시버 2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마지막에 result is final answer에서 2를 리턴하는 겁니다. 먼저 그게 숫자인지부터 봐야 되겠죠? 숫자 아니고 엉뚱한 게 날라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숫자 외에 다른 게 날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드를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숫자가 맞는지. 그래서 result is 2 됩니다. 그러면은 딸에게 누군가가 먼저 0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에게 0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거죠. 왜냐니까 제일 마지막 last에 들어가 있는 것은 딸의 PID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self.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프로세스의 ID는 딸이죠. 이게 딸의 PID. 딸에게 0를 전달하면은 딸은 엄마에게 0 플러스 1을 전달하고 엄마는 할머니에게 1 플러스 1을 전달하고 할머니는 여기서 2를 출력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것을 한번 구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미 다 구동을 해봤어요. 어떻게 구동했느냐 하니까 VS코드에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켜봤습니다. 커맨드 라인 황에서 첫 번째 10번을 그러니까 10개를 만들 프로세스 10개를 만들었을 때 걸리는 시간 그죠? 제일 마지막에 되는 갚는 값은 그러니까 딸이 제로를 받으면 딸의 어머니는 1, 할머니는 2, 할머니의 어머니는 3, 뭐 할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4 이렇게 쭉쭉쭉쭉 10대로 올라가는 거죠. 10대로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분의 4,445초. 1,000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만분의 1한 시간 걸리고 그리고 10만 자손 조상을 10만 명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약 1초 정도 걸렸죠. 1초. 100만분의 109만 7,613초니까 1초입니다. 그죠? 40만분 하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약 5초 정도 걸렸네요. 그죠? 이렇게 프로세서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프로세서를 100만 개를 만들어서 100만 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40만 개를 만들었을 때 약 5초 정도 걸렸는데 이건 지금 제 컴퓨터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는 좀 다르겠죠. 제 컴퓨터는 2012년도에 구매한 맥, 애플 맥 데스크탑입니다. 최근에 구매한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아마 저보다 훨씬 빠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프로세서 1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밀리 세컨드가 아니라 마이크로니까 100만 분의 1초입니다. 그리고 100개, 1000개, 1만개, 40만개, 100만개 100만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마이크로 세컨드로 이만큼 걸렸으니까 밀리 세컨드로 하면 5135초 그러니까 그냥 초로 한다 그러면 5초 5초죠. 이거는 각각의 PC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다 다를 건데 아마 여러분들의 PC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상당히 재밌는 연습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돌려보시라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프로세스 사이에 이 프레드와 베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주고 받게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는지 두 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지 그죠? 그것을 한번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혹은 실질 현실적으로 그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두 개의 프로세서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세서를 스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각자에게 유니크 토큰 프레드, 베티와 같은 유니크 토큰을 전달을 해 보라는 겁니다. If it answer is no, how could you make it so? 어떻게 하면은 특정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 두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한 프로세스보다도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해서 구글링 해보라는 겁니다.